유명한 분이 인기 많은 거. 근데 실물이 더 잘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잘 추시는데? 춤을 취미로 하시는 건가? 진짜 행복해 보이신다. 그러니까 부럽다. 부러워. I'm crying. 애도 있어. 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네, 오늘 워시프는 필리핀의 배우이신 맥코이트 레오니아는 남자 배우이신데요. 이제 배우도 하시는데 춤도 추시고 노래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노래도 해요? 오. 아니요, 모델. 아, 모델. 만능 엔터테이너. 그러니까 또 엄청난 무비 나오셨다. 한번 보실까요? 이거 연기하는 장면인가 봐. 그러니까. 오. 근데 왜 자막마저 영어가 아닌 거야? 나도 알아듣고 싶어. 오, 차이가 진짜 좋지 않아. 다 연기하는 영상이시네. 약간 드라마인가? 근데 모든 게 다 싸우는 장면이야. 왜 이렇게 다 화가 나? 다 화가 나 있으시지? 앞뒤 내용을 약간 악역인 것 같더라고. 아, 악역이에요? 오미. 또 악역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또 사악해 보여. 그러니까. 근데 얼굴 인상은 악역하실 그런 인상은 아니시니까. 말 안 하면 몰랐을 거예요. 착해 보이실 것 같아.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왜 밥 먹다가 건드려서 화난 건가? 아니 자막을 모르니까. 아니 그치, 밥 먹을 때 누가 안 건드려. 살짝 화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 나 알아듣고 싶어.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오, 근데 실제로 본 아 엄청 유명한 분이 인기 많은 거. 근데 실물이 더 잘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영상보다 이렇게 기본 카메라로 폰카로 찍는 게 훨씬 더. 그니까. 방금 웃는 거 인상. 엄청 잘생기셨는데? 살짝 배우상이야. 레알. 잘생겼다. 진짜 완전 깔끔하게 생기셨어. 임창정 안 닮으셨는데? 살짝. 오이. 오이. 아, 약간 변천사인가 봐. 아, 영화 시사회 같은 건가? 뭐야? 애교 부리시는 거 아니야? 어머. 옆에 분도 배우신가? 그렇지 않을까? 약간 제작 발표 이런 건가? 그런 거 같더라고. 냄새 난다고? 아니.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아니 냄새 나가지고 뭐라는 거 아니야? 아니 분명 코를 막고. 아니. 아니야? 아니 진짜 살짝 오케이, 그런 느낌이었어. 다시 보자. 봐봐 됐어. 진짜 봐봐. 그래 기댔어. 기댔어. 그래 왜 그래 했어. 깜짝 놀랐잖아. 냄새 나서. 냄새. 봐 냄새 맡잖아. 냄새 뭐. 냄새. 아니 표정이 나쁘지 않잖아. 그냥 뭐 웃기다 이거야? 봐봐 이분도 냄새 맡으시잖아. 옷에 뭐 향수 냄새 나서 그런 거 아니야? 왜 웃는 거지? 향수 냄새 좋다 이런 거. 그냥 기대했는데 냄새 나는 거 아니냐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해. 봐봐 내 말 맞잖아. 저는 이렇게 약간 애교가 많으신 그런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왜 그 의도를 파악을 못해. 그냥 장면을 맞춘 거지. 아까 그 영상. 귀여우신 살라만만 알아들었어요? 그 보이그룹 노래 제목이었잖아요.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되게 성격은 순둥순둥해 보이시네. 그러니까 악역을 맡으실 그럴 분이 아닌데. 오, 이거 팬이 찍은 건가 보다. 몇 살이실까 근데? 오, 인사해 주셨음. 몇 살이실 것 같아? 한 30대 초중? 그러니까 초중반이신 것 같아. 아까 그 완전. 몇 년생이세요 이분? 95년생이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40살이에요. 저 40살이에요.
아니, 나이를 잘 못 맞춰가지고 원래. 예, 약간 그거 있어. 그거 뭔지 알지? 원래 외국 사람들 나이 잘 못 맞춰. 잘 못 맞춰서 더 성숙해 보이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쵸? 아니 원래 그 외국인들 나이 맞추기 힘들어 우리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인가? 아, 춤 추신다는 건가? 오. 잠깐만. 왜 그 약간. 어, 쟤는 잘 추, 진짜 잘 추시는데? 나 약간 그 엑소 그 찬열 데뷔 때 생각나는데. 아, 근데 잘 추시는, 난 잘 추시는 분인데. 네, 배운데. 그러니까. 배운데 뭐. 아, 근데 진짜 잘 추시는데? 춤을 취미로 하시는 건가? 살짝 팬들 이렇게 보여주려고 느낌인가? 저 과직적게 탐난다. 팬들이라면 진짜 귀엽게 볼 것 같아. 그치? 결혼하셨나? 그냥 시상? 아니 아 결혼하셨나 보다. 와. 아 여자분 진짜 예쁘셔. 아까 그분 닮으셨는데 저 거? 약간 어 so sweet. 나도 결혼하고 싶다. 하면 되지. 결혼하려면 적어도 1년 반 기다려야 돼. I'm crying. 진짜. 저 그 오빠랑 결혼할 거야? Can you see this? 그 오빠랑 결혼할 거야? 야, 그 오빠랑 결혼. 저 주고 갔어요. 어? 결혼할 거야, 진짜? 하면 안 돼? 그래, 해. 왜? 아니야. 왜?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왜? 하면 안 돼? 뭐야? 아니, 그냥 물어본 거잖아. 할 거냐고. 뭐, 우리 오빠 마음에 들어? 아니, 미쳤어. 아니, 진짜 미쳤어. 아니. 나 너무 미쳤어. 그냥 그 정도로 좋냐고 물어본 거지. 부캔 너 봐, 나. 애미만에 결혼할 사람이 없어. 나 21살이야. 찡. 아니 나중에 생기겠지. 오. 약간 웨딩 사진인가? 약간 컨셉 포토. 확실한 건 여자분 진짜 개 예쁘죠. 근데 저 드레스 진짜. 너무 예쁜데? 진짜. 아 진짜 행복해 보이신다. 그러니까 부럽다. 부러워. I'm crying. 진짜 개킹판네 진짜. 뭐 킹판이야. 야 네가 남친 군대 보내보던가. 아. 오 애기도 있어. 애기 진짜 눈 예쁘다. 근데 약간 아빠 닮았어. 그니까 딸내미. 원래 역시 아빠는 원래 첫째 딸은 아빠 닮은데. 아빠는 딸. 진짜 첫째 딸 아빠 닮는다 말이 있어 진짜. 그래 나 아빠 많이 닮았어. 너도? 그렇지 나도 아빠 닮았지. 나 아무도 안 닮았어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 닮았어. 아이고. 아유 도리도리했다. 아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얘. 아 95년생인데 결혼을 좀 일찍 하셨네. 아니 아 근데 근데 뭐 어 야, 요즘은 아 요즘 우리나라가 좀 느끼하는 그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거나 약간 치열하잖아 살기가.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사고 언제 애를 먹여 살리겠니. 그치. 그걸 이제 준비하기까지가 우린 더 오래 걸리는 거지. 일단 집 살려면 어디까지? 네? 갑자기 너무 슬퍼지는데. I'm crying. 그래 우리 일단 엄마 집에서 살자고. 그러니까. 뭐지 이건? 노래 너무 슬퍼. 애기? 애기랑 애기 용품샵인가? 어. 약간 쇼핑하고 나오시는 머리 자르신 거 잘 어울리신다. 어, 애기 너무 귀여워. So cute. So cute. 확실히 뭔가 이 나라 사람들 다 날씬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다 하는 거지. 어. 살짝 더운 나라야, 그런가? 더운 나라여서? 그게 무슨 연관이야? 근데 더운 나라 사람들 날씬하잖아요. 아닌가? 아 오케이 넘어가자. 어, 과학적으로 전혀 지금 그 증명이 안 돼. 2분만의 의견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안녕.